울어? 아, 나 영숙 아직도 영숙 울어? 씨 표정 봐. 감사합니다. 저도 들어왔나? 아이고. 어, 조심해. 들어가십시오들. 들어갈게요. 즐거웠습니다. 네. 이따 봐요. 아유,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어요. 다들 안 왔나? 좀 봐야지. 어머, 용수가. 지금 이 계속 올라왔어 지금 감정이. 생각해볼게요. 응. 갔다 왔어? 지금 왔어? 응. 갔다 왔어. 어땠어? 어땠어? 아니 지금 온 거예요? 응. 뭐 사왔어요? 아! 뭐야? 뭔 일 있었어? 얘기해봐. 일로 와봐. 뭔? 뭐야? 왜? 어땠어? 속상했어? 어? 속상했어 왜? 응? 왜? 안 속상해. 그러면 뭐가? 근데 왜 눈물 나? 아파? 마음고생하는. 왜? 저랬다 울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잘하고 그랬잖아. 광수는 잘할 거라고 내가, 걱정 안 했잖아. 몰라. 근데 네가 제대로 잘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어. 나 이 뭐라고 했는데? 정신 없어. 나는 너가 응. 밝고 긍정적인 애라는 걸 알겠어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응. 나를 까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싶어가지고 응.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주저주저 나는 거야. 그래서 그래서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 최선의 선택 뭔지 물어봤어?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내가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딱 들었을 때. 왜 근데... 안 물어봤어? 나는 내가 우리 여자 동기들한테 제일 그러니까 나도 나와 답답한 게 뭔지 알아? 뭔데? 왜 자기가 궁금한 걸 확인하지 않는지를 난 너무 답답한 거야. 답답할 수 있는데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이제 카페 데이트를 갔어. 1대1 데이트잖아. 옥순아.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리는 사람은 너고 너랑 있을 때 제일 설레고 여기까지 좋잖아. 근데 내일 우리가 서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자 이러는 거야.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지. 너무 아직 정리가 안 되신 거 아닐까? 현정님 나는 어제 광수님한테 100%라고 나는 다 털어놨다니까? 아예 선택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?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왜 해? 뭐 설레고 떨리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지. 그러니까 마음은 너지만 선택을 하기 어려운 이 그러면 옥수님은 광수님 선택할 거야? 아 오늘은 나 인터뷰 다시 따르게 할 거야. 왜? 아니 자기도 자존심 있으니까. 진작해. 자존심 있으니까. 자꾸 끌려가니까. 릴렉. 아 솔직히 빡 쳤어. 나는 그렇게 말 애둘러서 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하는데 나도 확실한 성격이니까. 근데 솔직히 걔도 내 머리 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뻔히 알 거 아니야. 나는 내일 너를 선택할 거야. 사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건 거 지도 뻔히 알면서 얘기 안 해주잖아. 계속 그냥 그치. 밀당한다 지금. 거절할 거면 차라리 오늘 거절해줬으면 했거든. 그래서 나는 미련이 없어. 왜냐? 나는 100%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. 심지어 내 어떤 개인의 가정사까지도 나는 다 까면서까지 광수님한테 말을 했어? 그래서 나는 미련이 없다니까. 후회도 없고 정말 100% 이상을 했구나. 나 솔직히 영숙님이랑 대화가 왜 걱정 안 되는 줄 알아? 내가 볼 때 광수님 성격상 영숙님한테도 똑같이 돼 있을 거야. 애매하게 저 어떻게 알아? 제발. 저걸 어떻게 알아? 저한테 굉장히 많이 표현했다 생각했거든요.
근데 오늘 왜 저러나 볼까요? 최종 선택을 앞두고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마음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면 되게 쉽게 흘러갈 줄 알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제 오산이었던 건데 그래도 제가 나는 네가 1순위라고 솔직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간보는 식의 피드백을 준 거는 저한테는 너무 실망스러웠어. 아, 저렇게 되는구나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근데 우리 막걸리 먹었는데 조금 괜찮아. 화장실 갔다 와서 머루와인에다가 아 머루는 안 돼. 위스키에다가 나도 물어볼래. 나한테? 얘기해줄 거예요? 응. 물어보면? 응. 못 이겼는데요? 1대1. 나는 같이 있을 때 제일 재밌고 설레는 사람은 너가 맞아. 너가 맞아. 하지만 난 최선의 선택을 할 거야. 우리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주자. 영숙님은? 아이고 누나는 이건 알겠어. 영숙이랑 얘기할 때 제일 재밌었어. 야 다다다다 굽는구나. 나는 최선의 선택을 할 거야. 이렇게. 알쏭달쏭하네. 나는 말 그렇게 애둘러서 하는 사람 되게 싫거든. 그럼. 그 화법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. 근데 왜 그러면 애둘러서 얘기한 거 한 번도 확실하게 안 물어봤어요? 영순이 형 물어봤어? 응. 봐봐. 못 물어보겠지 않아? 영순님한테도 나랑 똑같은 얘기한 거잖아. 그러네. 최선의 선택을 하겠다고. 어쩐지 빨리 나오더라. 나도 빨리 끝났고. 응. 정말 아송달송하네. 응. 영숙님 그거 외엔 없었어? 응. 최선의 선택을 할 거라고? 응. 그래서 나도 이게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. 아 씨. 선택 너무 궁금하다. 선택 안 할 것 같다. 왜냐면 결정을 어제 거의 내렸다고 얘기를 했었어. 영숙님한테? 응. 나한테도 얘기하고 순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었대. 나랑 데이트하기 전에. 그러면은 안 하겠다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. 어쨌건 저런 이야기들을 듣고도 선택을 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. 아니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.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마음이 있으니까. 포기 안 하고. 내가 숙취해소제 가져올게. 옷 갈아입을 거야? 아니면 이렇게 갈 거야? 아 몰라요. 가기 싫어요. 승훈이 먹으러 가자.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. 그래도. 나 먹다 울면 어떡해? 왜 울어? 갑자기 울컥. 잘못했다고 울어. 뭐가 서운하다고. 근데 생각할수록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나를 선택하진 않겠구나. 영순님. 저요? 일단 지금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선택하고 싶어서 광수님 쓸 것 같아요. 지금 최종 선택하라고 하면. 내일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? 그건 또 모르죠. 솔로만은 모르는 것이니까. 지금은 어쨌든 내가 좋아하니까. 뭐 나를 선택하든 어쩌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면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최종 선택은. 그렇지. 맞아 맞아. 예, 진짜 멋있다. 본인의 성격에 맞게 행동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. 진짜 멋있다. 예, 본인 스타일대로. 얘들아 먹자. 오케이. 자. 무슨 말이니? 아 젓가락질이 안 돼. 그럼 술. 나이 너무 많아. 먹자 먹자. 아 먹어. 응. 와 이거 맛있어 맛있어 가지고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. 어 멋있다. 누나. 먹었어요? 식사 먹어. 누나. 누나 먹고 다시 또 돌러 가고.
많이 먹었어. 엎드린 거. 야, 진짜 대단하다. 내가 남자애들이랑 되게 잘 지내. 아, 임비. 와. 설 되게 많네. 제 돈이 있잖아. 소매 먹기 자산가. 피곤해? 피곤해? 아니 술 먹고 싶은데 인터뷰 해야 되니까. 아 눕자 그래. 저는 형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. 나는 인터뷰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. 근데 형 그런. 내 꿈이 있어 그 꿈을 믿어 나를 주니까. 제가 이제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선택을 할 거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누굴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은 솔직히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가 제가 이루려는 바를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여기 온 게 거의 결혼 저는 결혼하려고 왔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을 좀 이렇게 결정은 됐고 이미? 네. 바뀌진 않을 거예요?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 자기가 입 밖으로 내놓으면 그게 안 이루어질까 봐?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보면 꼭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가 지듯이 그런 징크스 있잖아요. 있죠. 텔레비전 일부러 안 보고 그 스포츠 경기 중요한 거 안 보고 그런 것이 내가 섣부르게 빨리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꼭 숨겨놨다가 최후의 순간에 빵! 하고 싶다. 뭐 진짜로 본인은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도 진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여자분들이요 저분의 직업 때문에 저분을 선택했다고 전혀 생각 안 들어요. 이제는요 저분 직업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아, 사람 너무 매력이 있으니까 두 분이 지금 완전히 꽂힌 거 아니에요. 형 뭐해 그거네 랜덤이네. 뭔 얘기를 그렇게 오래 했어? 형 제가 지금 나는 원래 인터뷰를 재밌게 하잖아. 나는 그렇게 밋밋하게 인터뷰 안 하거든. 아니, 왜 저 사람 안 끝나지? 이 형은 솔로 나라에 사랑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인터뷰하러 왔어. 맞아. 진짜 여기는 누워 있으니까. 형 인터뷰하러 왔어. 에이, 섭섭하게 그래 난. 형 인터뷰하러 왔어. 내 짝 찾을 거야. 봐라. 난 내일 선택할 거야. 고. 난 내일 선택할 거야. 고. 오 진짜? 난 최종 선택을 하는 걸로 굳혔어 이러면서 또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. 화났어 화났어. 빡쳤어. 화낼만 해요. 영숙님 앞 옆에 앉았다가 제 옆에 앉았다가 둘 들으란 식으로 그러는데 최종태고 굳혔으면 왜 저희한테 얘기 안 해줘요? 그러니까, 그치. 저나 영숙님한테 얘기 안 해주고 거절을 할 거면 하던가.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뭐 잘난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어떡해요 뭐 제가 이미 좋아하게 됐는데 그걸 따져서 뭐 하겠어요.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. 아 진짜 정말 아, 진짜 명문장들 많이 나 오늘 빵빵 터지네. 여러분 야 이거 진짜 맘카페에서 난리 나겠는데.